이거는 잠시만요. 아, 이거 뭐가 붙었네. 아, 속눈썹. 아, 죄송해요. 여러분들 같이 따라할까요? 시작. 하지 마요.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구매해온 제품인데요. 어, 저것도 좋아요. 네, 이거 너무 예뻐요. 디자인, 전 디자인 위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. 네, 그래서 이 제품. 근데 이 제품은 네. 저도 껴봐서 아는데 네. 너무 이게 미리수가 길어서 네. 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? 되게 약혼식 아, 거려요. 전혀 아니에요. 그리고 얘도 보면은 모질도 너무 이런 촘촘한 느낌은 아니라서 오히려 더 그 눈이 바짝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. 선명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애장하는 템 중에 하나고요. 요거는 좀 가까운 그 롭스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. 디자인이 정말 예뻐가지고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속눈썹 중에 하나예요. 네, 그래서 이 제품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상지 기자님이 이제 촘촘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청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인조 속눈썹은 붙였을 때 티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기수 씨가 가져오신 제품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속눈썹에 가깝고요. 그다음에 퓨어디 씨가 가지고 오신 속눈썹은 좀 더 사진용에 적합한 네. 속눈썹이라는 근데 오늘 있는가요? 주제가 아이돌 커플 메이크업이라서 제가 조금 그렇게 한 거예요. 뭘 몰라요? 아니 이런 게 아니라고요. 이거 P.O.D. 딱 붙이는 거랑 또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. 그러니까 여기서 딱 티가 나는 게 뭐냐면 개취인 거야. 아 진짜. 그렇죠.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붙여볼게. 네. 얼마나 자연스러운지. 네.